SM이 오늘 하루 종일 깊은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그간 주가를 끌어올린 경영권 분쟁 이슈가 소멸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카카오는 하이브와 협의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 주당 15만 원의 SM의 지분 최대 35%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카카오와 하이브는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 종목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하이브가 SM과 전격 합의를 하면서 이제 SM에 대해서 좀 인수를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카오와 함께 조금 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조금 행방은 어떻게 될지 주식 와이프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SM 같은 대장 엔터주가 흔들리니까 전반적으로 뭐 JYP나 그 외 이제 중소 엔터 종목들도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불꽃놀이는 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SM의 행방과 더불어 이제 카카오의 행방을 같이 함께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SM 처음에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하이브가 먼저 이제 공개 매수 선언하기도 했었고 지분 인수 관련돼서도 가장 먼저 좀 이슈가 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SM과 하이브가 같이 함께 협업을 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이렇게 인수합병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봤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왔었던 게 이제 카카오가 인수 전에 발을 이제 들이게 되면서 이제 관련 이제 경영권 인수설까지 불거지게 되면서 2월 달 내내 SM 관련 종목들 주가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SM 쪽에서 이제 SM 3.0을 이제 구상하기 위해서 비핵심 이제 자산들도 매각한다는 이슈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SM 주가는 좀 급락이 나오지만 이 관련 매각설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그래도 이제 좀 이후에도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같이 함께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MCNC 먼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DOU 같은 경우에는 매각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항이 없고 매각 생각이 없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비핵심 자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 게 SMCNC와 대표적으로 키스트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SM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달에 관련 이제 SM 매각 관련된 이슈 나오고 났을 때 주가가 5,990원까지 올라갔다가 3월달 경부터 기점으로 해서 반등 나오나 싶었더니 지금 흑삼병 이하로 거의 지금 음봉이 5개나 나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주가가 이제 회기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움직임 보니까 결국에는 저항대가 이제 5,200원대에서 형성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봐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쌍봉 형태로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원래 주가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관련된 SMCNC는 이슈가 끝났다고 보기는 좀 애매할 것 같고 이런 이제 후발 관련된 이슈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한 구간은 어느 정도 지금 되돌림이 다 나와줬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들어갔었던 매물에 대해서는 아마 좀 흐름이 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3,500원 선을 이제 지켜주면서 다시금 좀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비핵심 자산에 대한 매각 이슈로 다시금 반등이 나오느냐라는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저는 이제 SMCNC보다 키이스트를 조금 더 중점으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SM 스튜디오즈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제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흑자 전환이 한번 됐다가 다시 좀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키이스트는 분명히 이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계속 좀 눈여겨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키이스트는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저항을 좀 주고서 조정을 주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봉상 흐름 봤을 때 120주선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20주선 구간대까지 지금 주가가 밀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다시 재차 반등 준다면 이 관련 매각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전고점 돌파하면서 한번 세게 시세를 내준 후에 흐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M 관련 주가 이제 보실 때 사실 이제 SM은 주가상으로는 이미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관련 이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런 매각설이 있는 종목들 계속 후발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주 시간에는 좀 대표적으로 3파전이 있었던 SM과 카카오, 하이브와 관련된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동향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께서 SM과 관련된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인수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정말 이제 너무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일들이 많았었죠. 서로 뭐 통로하고 뭐하고 했는데 결국 이제 위에 물리신 투자자들만 아마 고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만 원 얘기 나왔지만은 전에 전량을 이렇게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 공개 매수하기로 한 비율만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총 주식 중에 그 공개 매수의 비율만큼만 이제 15만 원에 매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이제 시장가로 시장에 이제 남아 있는 주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얼마 전까지도 7만 원대 종목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제 7만 원대까지 열려도 내려가도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지 않다. 거기다가 7만 원 동안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들 좀 생각해 봤을 때는 SM 만약에 너무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그중에서 아직 못 올라온 콘텐츠주들 많다고 생각됩니다. 콘텐츠주도 저 좋아한다 말씀드렸고 여러 번 추천드렸는데 그런 종목들 이제 매기가 좀 돌면서 순환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안 올라간 콘텐츠주들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식 와이프님으로부터 이 3파전을 벌였던 새 기업들의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볼까요? 일단 먼저 저는 SM부터 한번 주가 움직임 먼저 살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SM 오늘 완전 지금 폭락으로 돌아가고 있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인 약간 좀 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SM이 지금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전고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이 언제부터 나왔었냐면 1월 달에 이제 전고점 돌파해주려는 이제 시도가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매수 타점은 뭐 과거형이긴 하지만 1월 달부터 관심을 좀 가졌으면은 좋았을 뻔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SM이 이제 그 이후로는 2월 달부터는 사실 이제 접근 불가능한 이제 구간의 영역의 주가가 되어버렸죠. 특히나 3월 이제 들어서서 갭상승 구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런 구간을 분명히 이제 메워줄 가능성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도 떴다 하면은 절대로 신규로 진입을 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M 물려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작년이 나오셔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갭상승 구간에서 들어갔지 하고서 약간 좀 후회를 하시면서 다음번에는 이런 구간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으시길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기술적인 구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SM 주가 움직임이 가격 이동 평균선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핑크색 선이 단기선이거든요. 5일선인데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올라갈 때는 종목을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쌤이 SM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께도 제가 추세를 타시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단기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보유 하면서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이 이격을 다시 메우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갭 상승하고 나서 이격이 어느 정도 지금 발생한 상황이었거든요. 13만 원에서 14만 5천 원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대를 깬다 하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역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올라갈 때 제가 항상 분할로 매도하면서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머리를 진짜 알 수 있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마지막 불꽃은 결국에는 SM은 16만 원 선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같이 폭락이 나올 때는 만약에 최근에 들어가셔서 수익이었다 손실 전환이 되시더라도 무조건 이 구간에서는 이제 나오셔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의 이런 경영권 분쟁까지 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다시금 이전의 주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거기에다가 21선 구간대를 지금 이탈하는 장대 음봉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M은 이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나는 지금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기는 좀 그런데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해 놓으셨다가 11만 원 이탈하면은 정말로 다 끊어내시고 나중에 이후에 주가가 다시 원래 주가로 좀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한번 재공략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M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지금 이슈적으로도 일단은 나올 만한 이슈는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엔터와 카카오 이 두 기업이 나란히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밝히게 됐는데요. 카카오는 원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2019년도부터 상장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카카오가 2020년도 이제 21년도 기점으로 해서 자회사들이 또 상장이 또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엔터주들이 지금처럼 좀 화랑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상장이 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SM을 인수하게 되면서 카카오 엔터가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연내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카카오가 과거에도 자회사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나왔던 만큼 카카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모든 증시의 종목군들이 한 2,200여 종목가량 빠지고 있을 때 카카오는 장 초반에 강세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7%대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와서 사실 오늘 환율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가 그렇게 가면서 성장주로서의 이제 움직임으로서 상승세가 강했던 건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카카오 쪽에서 지금 인수가 이제 다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관련 기대감이 또 카카오 쪽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그냥 카카오 엔터 상장 이슈만 이제 제외하더라도 성장주로서도 굉장히 지금 주가상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 중간중간마다 브리핑 도와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1차 매수 접근하는 거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가기에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내 이런 상장 관련된 이슈도 함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은 다 이제 했고 이제 플랫폼으로서 같이 함께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그 마무리가 잘 되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사실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염려할 만큼 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하이브는 오늘 장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뭐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신인 걸그룹 뉴진스도 워낙 지금 빌보드 차트 계속해서 상위권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점들로 봤을 때 그 관련 이제 레이블들 그리고 신인 이제 발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를 볼 때는 뭐 BTS 이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계속해서 신인 이런 그룹의 발굴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좀 보시면서 IPO 쪽으로 그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는 충분히 23만 원 선 정도까지도 하이브 반등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뭐 JYP나 SM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브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갖는 게 순환매 관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는 지금 시점에서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다소 이제 좀 SM 인수 관련해서는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그 외적인 그런 메리트가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총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